퇴사하고 싶을 때 정신 차리는 방법. 소고기를 사 먹는다. 이것이 돈의 맛이구나 하고 깨달으며 정신 차릴 수 있다. 하드값을 확인한다. 하드 내역을 보면 당장 다음 날이 걱정되어 정신 차릴 수 있다. 생활비를 계산한다. 요즘 물가의 기본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정신 차릴 수 있다. 퇴사 후를 상상해본다. 그만두고 나면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노답이기 때문에 정신 차릴 수 있다. 휴가를 낸다. 휴가를 내고 쉬다 보면 조금 불안해지면서 정신 차릴 수 있다. 자소서를 써본다. 취준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소서를 써보면 매줄도 쓰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다.